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특원조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한 생물들, 여러가지 생물들을 산으로 찾으러 왔는데요.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. 바로 어떤 캐릭터와 함께 왔는데요. 자, 야 나와봐. 야, 내가 왔다. 안녕 얘들아, 나는 말랑말랑 플랫폼의 F 캐릭터 안목이라고 해. 오늘 특원조아와 같이 시집가려고 생각하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아. 빨리 가보자. 자, 이 친구는 이제 말랑말랑 플랫폼의 캐릭터 바로 암흑개입니다. 암흑개 인사해. 네, 빨리 인사해. 안녕하세요 형님들, 오늘 동행하게 된 암흑개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들. 아, 이제 됐냐? 역시 뭔가 좀 이제 유튜버의 기질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. 당연한 걸 왜 묻고 그래. 어? 자, 그럼 암흑개와 함께 바로 채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 야, 가자. 우와. 오 여러분, 와 비탈이 엄청난 것 같아요. 야 암흑개, 암흑개 너 괜찮냐? 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? 이게 나오는 거 맞아? 야 곤충 안 나오잖아. 곤충 이제 언제 나오냐고. 언제 나오냐고. 아 진짜 힘들어 죽겠어. 빨리 나오라고. 와 여기 계단 있는데요. 야 여기 암흑개는 못 올라가겠는데? 야 암흑개. 왜? 너는 여기 못 올라가지 않냐? 다리 짧아서? 뭐라고? 야 다시 말해봐. 너 진짜 너 지금 다리 짧다고 무시하는 거야? 맞아 내 게임. 아 여러분 암흑개 놀리다가 혼나가지고 제가 좀 업고 가겠습니다. 아이고. 빨리 차가워. 미안해. 아 미안해. 어 느려. 어 야야 달리면 빨리 안 달려? 어? 야 달려 달려 빨리 달리라고. 야 빨리. 어 느려. 어 느려. 자 여러분, 공벌레를 먼저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낙엽이 많고 수분이 유지되고 그리고 돌이 많은 곳이 좋습니다. 한번 몇 개 좀 들어볼까요 제가? 자 이 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자 쓱 들어보면 아 뭔가 없네요. 허허허허. 자 그럼 다른 돌을 좀 여러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야 뚜건 좋아, 일로 와서 이거 좀 들어봐. 야 여기 왠지 느낌이 나. 느낌. 여기 강이 보인다고. 빨리 와봐. 야 암흑개, 어? 그 소리는 어떠냐? 진짜. 야 내가 들어줄게. 기다려봐. 자 여러분 이 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. 이 암흑개가 좀 잘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. 오씨, 한번 들어볼게요. 우와 뭔가 느낌이. 오씨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? 바로 폭탄 먼지벌레입니다. 이거 엄청 위험해요. 이거 만지다가 진짜 화상 입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여러분 보시죠. 오 나온 거 보셨죠? 저게 바로 이제 염산? 막 그런 거 산성에 가까운 이제 물질인데요. 저걸 손에 맞으면 손이 까맣게 이제 화상이 있습니다. 되게 위험한 곤충이에요. 한번 여기에 이제 공벌레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 아우씨, 어디 있지? 잘 안 보이는데요, 좀. 야, 뭐게 너가 한번 좀 찾아볼래? 오케이, 한번 볼게. 야, 이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바로 눈앞에 있구만. 오, 뭐야, 발견했어? 야, 역시, 뭔가 남달라. 아, 잘했어. 야, 이거 바로 그럼 잡아볼까? 네, 한번 잡아보자고.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제 공노래기가 있는데요. 우리가 흔하게 아는 건 이제 등강류라고 하는데요. 이건 이제 노래기 쪽에 가까운 배강류입니다. 여기 한 마리 그리고 이쪽에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. 야 이제 이거 찾았으니까 이제 집 가는 거지? 빨리 가자 빨리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암흑개하고 함께 배강류 바로 공노래기를 잡아봤는데요. 와 암흑개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? 힘들기도 하고 솔직히 잡을 줄 몰랐는데 잡으니까 재밌었어요. 오호 그렇군요 암흑개. 어쨌든 암흑개는 이제 힘들다고 해서 집에 갈 거고요. 네 그렇죠? 집에 갈 거죠? 왜 묻는 거죠? 아, 네, 그래 알겠습니다. 야, 집 가라. 아, 잘 가. 그래, 수고해. 자, 그럼 암흑개는 이제 집에 갔고 제가 배강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잡은 배강류는 총 두 가지인데요. 바로 이렇게 하얀색 줄이 있는 개체와 머리 쪽에 이제 노란색 무늬가 있는 개체들을 잡았는데요. 이 친구는 이제 배강류 중에서도 공노래기라고 하는 개체들입니다. 저도 처음에는 진짜 공벌레인 줄 알았어요. 공벌레는 이제 등강류인데 이 친구는 이제 노래기 쪽인 배강류입니다. 이제 배강류의 특징은 몸의 마디수가 진짜 많고 다리수가 이제 엄청나게 세수 없이 많습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공벌레와 직접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. 제가 직접 비교를 해드리면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몸을 말게 되면 완벽히 말게 되는데요. 제가 이렇게 딱 몸을 말았는데 완벽히 이제 동그라미죠. 진짜 완전 원에 가깝습니다. 하지만 이제 공노래기를 보게 되면요, 완전히 말리는 공벌레와 달리 한쪽이 좀 이렇게 눌려있는 느낌이 납니다. 이게 바로 공노래기들의 특징입니다. 자 오늘 이렇게 공노래기 배강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와 여러분 진짜 이 친구들 귀엽습니다. 사실 이렇게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생각보다 징그럽진 않고 진짜 저희에게 유익한 생물들이에요.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이제 쓰레기 뼈라든지 그런 걸 이제 분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입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